국민 여러분,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에 부족합니다.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국가, 제도, 법 시스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.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종로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. 곽상은 후보 정말로 유능하고 의기 높고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의 맨 앞에서 승리를 견인해 나갈 선수입니다. 종로구 거주하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, 우리 곽상은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, 어머님.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되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. 아무리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해도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 측근, 자기 가족들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냥 다 방치하고 타인의 없는 티끌을 만들어서 재판 보내서 고생시키고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해외에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일, 이렇게 하면은 신부름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,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.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.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묻고 적당히 입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저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일부 그런 징조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저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을 믿습니다.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눈 두 개, 귀 두 개, 입 한 개 가진 똑똑한 척하는 한 생명체이지만 국민은 이렇게 눈, 이렇게 귀,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입니다. 가려도 있는 것은 볼 것이고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릴 것입니다.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.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고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입니다.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주인,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결코 노란하지 않는 바보가 아님을 이번에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, 여러분. 대명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곽상은을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. 정치가 민생입니다. 그리고 민생이 정치입니다.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래 되겠습니까? 아니요.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? 아니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습니다. 입은 틀어막아도 투표는 막지 못합니다. 벌써!
부패로 지금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. 또. 그 시작이 종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. 네. 제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. 구호. 제가 잠깐만. 제가 못 살겠다. 그럼 여러분이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. 자,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못 살겠다. 심판하자. 입틀막 정권. 심판하자. 잘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박정환 화이팅. 유진아 화이팅. 볼펜 가자. 멋진 바람 감사드립니다. 기동 좀 해주세요. 천명이고 만명이고 곧 대한민국을 기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함께